저희가 다니는 곳이 야생 노실이라 표현이 가능한데 그 중에 설박, 예. 그 다음에 빙박, 최고의 난이도가 높은 절박입니다. 비박을 고민 중이라면 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눈 속에서 집을 만들어 하루를 지내는 설박. 눈은 그래도 푹신해서 지낼 수 있다 쳐도 얼음바닥에서 잠을 자는 건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빙박이 좀 더 높은 난도를 자랑한다면요. 이름 그대로 절박한 난도의 절박이 끝판왕 수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노숙하기 위한 보조 장비입니다. 지금 로프, 네, 예. 비닐, 그다음에 매트. 텐트는? 텐트는 없습니다. 저희 선배인 최서도 부장입니다. 한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위험하지 않으세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우리가 안전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김순종 달인이 예. 또 테크닉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절박을 한다. 어떤 느낌이세요? 고생이 아니고 예. 우리는 여기가 놀이터죠.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 비박을 즐기는 자들에겐 산은 거대한 놀이터가 됩니다. 달인과 일행이 찾은 경북 문경의 어느 산은 바닥에 눈이 있으면서 한낮엔 뜨거운 햇빛이 비치는 겨울과 여름의 중간 겨름 같은 날씨였는데요. 우와. 등산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내려올 텐데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냐고 하지만요. 이렇게 올라오면 탁 트이는 풍경에 마음가짐이 확 달라집니다. 힘들게 올라온 고생을 가슴에 뻥 뚫리는 개방감이 보상해주는 것이죠. 여기가 저쪽 소백산 국립공원하고 저기가 국립공원이고 예. 저쪽은 이제 월악산 국립공원 쪽이에요. 여기가 딱 국립공원 아닌 중간 지점이죠. 그래서 양쪽 국립공원을 다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곳,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바위에 딱 올라서면 햇살, 공기 이걸 가장 내가 처음 맞아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신선한 느낌. 이렇게 높은 데서 풍경을 바라보면 저 밑에서 왜 그리 아등바등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연이 주는 압도적인 경치 앞에 감탄하기도 하고 동시에 겸손해지기도 하고 또 이처럼 감동받기도 합니다. 하, 눈물 납니다. 너무 힘들게 올라왔는데 풍경이 멋있어서.